오늘은 다크호스라는 책을 가지고 갑자기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다크호스라는 책은요,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책이고, 또 특히 제가 과거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어떤 분이 이 영상에 대한 리뷰를 재요청해 주셔서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성공의 표준 공식을 깨는 비범한 승자들의 법칙, 원칙이라는 이제 부제가 달려있는 이 다크호스라는 책은요, 평균의 종말, 이라는 엄청난 베스트셀러 쓴 토드 로즈라는 분의 두 번째 책, 다음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평균의 종말을 굉장히 즐겁게 읽으셨거나 혹은 평균의 종말을 즐겁게 읽지 않으셨더라도 이 다크호스라는 책은 여러분들 굉장히 그 인사이트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다크호스를 가지고 갑자기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크호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다크호스, 저도 이제 뭐 그렇게 잘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다크호스라는 말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크호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혜성처럼 등장해 특유의 독자적 방식으로 우수성을 발전시킨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역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승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챔피언이 되거나 뭐 갑자기 승자가 되는, 우리가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단순히 체육 선수들이 아니라 그냥 뭐 기업인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 통틀어서 갑자기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이 책에서는 다크호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크호스라는 말은 1831년에 쓰여진 젊은 공작이라는 그 작품에 수록된 단어로서 이때 굉장히 그 보편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젊은 공작이라는 책에 나온 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경마에서 돈을 걸었다가 전혀 예상도 못했던, 잘 알려지지 않은 말이 우승하는 바람에 이제 주인공이 큰 돈을 잃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때 이 전혀 예상도 하지 못했던, 잘 알려지지 않은 말을 다크호스라고 하는데, 이 소설이 이제 큰 인기를 끌면서 이때부터 다크호스란 말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유행하게 된 겁니다. 즉, 우리가 경마를 한다고 해볼게요. 뭐 경마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만, 뭐 7번까지 뭐 말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누구나 다 예상하는, 그리고 우승 후보의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1번 말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1번 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3번 말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1번 아니면 3번이 우승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기를 딱 해보니까 2번 말이 갑자기 우승을 한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저 말은 다 처음 보는, 뭐 그런 관심도 없던 말이었는데, 그럼 그 2번 말을 이제 우리가 다크호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정확하게 다크호스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표준적 개념에 따른 승자와는 거리가 있어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뜻밖의 승자. 그러니까 여기서 승자라는 거는 뭐 돈도 될수 있고요, 경영도 될수 있고,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뭐 스포츠가 될수 있고, 모든 이제 우리가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뭔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제 공통점을 발견한 건데, 그 단순히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대중들이 관심을 받지 못했던, 많은 관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거뒀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이제 다크호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겠죠.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뭐 스티브 잡스 돌아가셨습니다만, 아니면 우리나라 이재용 뭐 이런 사람들이 뭔가 시장을 더 넓히고 돈을 더 벌고 이런 거는 다크호스가 아닌 거예요. 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치고 올라와서 뭐 삼성을 이겼다, 아니면 뭐 애플을 이겼다, 이렇게 돼야지만 그 사람이 다크호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던 사람이 갑자기 승자가 되는 거, 이런 사람들을 다크호스라고 부른다. 이 다크호스들의 공통점 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처음에 이 책의 저자도 굉장히 그이 뜻밖의 승자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승자들을 조사하고 인터뷰하고 연구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표준적 개념에 따른 그런 승자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승자가 된 사람들과는 좀 거리가 있을 뿐더러, 또 주목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런 사람들 찾기도 또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만나서 쭉 인터뷰도 해보고 얘기도 들어보니까 뭐 이게 공통점이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뭐다 개별적으로 뭐 어떻게 해서 다 자신만의 개인적인 성공이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을 꿰뚫는 하나의 공통점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종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게이 저자의 표현이고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대범하기도 하고 소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분열을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해자태를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상반되는 성격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아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뭔가 있을 거야, 연구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면서 발견한 유일한 공통점, 그게 무엇이냐, 바로 충족감을 느끼며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충족감을 느끼며 산다. 상당수의 다크호스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혹은 뭐 묻는 말에 뭐 대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드러내놓고 충족감에 대해서 언급을 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 충족감이라는 말 자체가 뭐 충족감이요라고 나온 건 아니지만 충족감에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표현들로 다양하게 그들이 말로써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충족감을 포함하는 그 단어들로는 목표의식, 열의, 자부심, 진정성 있는 삶, 천직, 꿈꾸고 있는 삶, 뭐 이런 식으로 아 내가 성공한 왜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저는 목표의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에 열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직업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진정성 있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천직이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꿈꾸고 있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 자신이 하는 일에 몰입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충족감으로 이어지더라는 게 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크호스들의 삶을 면면히 들여다보면은 대부분 일반인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뭐 아이들을 재우고 자동차 할부금을 갚고 더 높은 성취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러나 대부분 일반인들과 차이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냐면은 아침마다 활기차게 일어나서 밤에는 충족감을 느끼며 잠이 들더라. 그러니까 하루를 굉장히 충족감 있게 굉장히 행복하고 충만감 넘치게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뭐 조금 뭐 늦게 일어나서 뭐 회사에 뭐 좀 회사 업무에 치여서 살고 늘 피곤하고 만성 피로의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이 다크호스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냥 활기차고 밤에는 충족감. 오늘 하루 내가 정말 잘 보냈다. 오늘 하루 정말 뿌듯하게 잘 보냈다. 이런 충족감을 느끼면서 잠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토드 로즈가 발견한 것. 이런 충족감이 단순히 그 성공한 사람들의 우연의 위치가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A라는 다크호스, B라는 다크호스, C라는 다크호스, D라는 다크호스 이 A, B, C, D가 우연의 일치로 아 모두 충족감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이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A, B, C, D들이 그 다크호스들이 전부 다 이 충족감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택하고 있었다. 그 A, B, C, D라는 다크호스를 선택하고 있으니까 충족감을 선택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충족감이 공통점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충족감? 충족감이 뭐 어떻게 뭐 성공하고 이어져? 충족감이 어떻게 뭔가 우수함, 그런 탁월함, 뭐 인생의 성공을 이어질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토드 로즈라는 그 이 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좀 다 조사해봤더니, 인터뷰해봤더니 다 충족감을 얘기하고 있네? 근데 뭐 충족감을 느낀다고 뭐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거야? 충족감을 뭐 느낀다고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야? 우수한 성과를 이어질 수 있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잘 답이 떠오르지 않죠. 연결성이 그 충족감과 우수한 성과, 탁월한 성과에 대한 연결고리가 잘 보이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의 저자도 마찬가지고. 그랬더니 조사를 해봅니다. 해봤더니 이 책의 저자가 발견한 답, 그게 무엇이냐? 바로 개개인성이었습니다. 개개인성. 개개인성이라고 하면 이제 뭐 개성 같은 게 되겠죠? 상대방과 나의 차이점, 나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 이런 개개인성, 이런 걸 이제 개개인성을 하는 거죠. 이 충족감을 주는 환경은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마다 관심사와 욕구, 희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커피 한 잔에 좋은 책 한 권이면 삶에 굉장히 충족하고 충만감을 느낍니다. 너무 행복해요. 어떤 사람들은 야 책 그 지루한 거 뭐하러 보냐? 아 너무 지루하다 삶이 재미없어 지루하다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뭐랄까요 또 게임을 하면서 굉장히 아 오늘 내가 게임 정말 잘했다 이런 충족감도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듯이 사람마다 관심사 욕구 뭔가 삶에 대한 희망 목표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충족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다크호스들은 어떤 일에 우수해짐으로써 이것을 어떤 일을 잘함으로써 이 일에 대해 충족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하는 일 자신만의 일에 몰입을 하면서 그 일 속에서 충족감을 느끼더란 거예요. 즉, 일의 우수성, 내가 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내 일에 몰입을 함으로써 충족감을 느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크호스는 각각 동일 직업 분야에서도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도 건축 일을 하고 있고 B라는 사람도 건축 일을 하고 있어요. A, B가 모두 다크호스입니다. 그런데 이 다크호스 같은 분야 일하는 다크호스들한테도 물어봐도 각각 그 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목표와 자부심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즉 분야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런 뭐랄까요 그 충족감을 만들어준 환경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드디어 이 토드 로즈라는 저자가 말하는 개개인성인 거죠. 개개인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도 거기서 추구하는 목표와 자부심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책에 나온 사례를 예를 들면은 건축업계에 일하는 사람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짓는 것에서 자신의 일에 대해 충족감을 느끼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건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데에 큰 만족감, 충족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개개인성이야말로 이 다크호스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고 다크호스들이 모두 다 같은 분야에 있어서도 다른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충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이 토드 로즈가 발견한 그 갑자기 성공한 사람들, 다크호스들의 공통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과 해야 하는 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나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나 이걸 잘 못하니까 이거를 하고 있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크호스들은 그러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개인성을 활용해서 다크호스들은 개개인성을 활용해서 실력과 즐거움을 둘 다 얻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을 따로 분리해서 아 난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해야 하는 일을 포기해야 돼. 혹은 반대로 나는 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좋아하는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좋아하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을 일치할 수 있다는 거죠. 개개인성을 활용해서 즐거움과 실력을 다 잡을 수 있다는 게 다크호스들의 이야기입니다. 진정 자신에게 잘 맞을 듯한 상황을 선택했고 충족감을 주는 활동에 몰입함으로써 학습력과 발전력, 수행력을 최대화시켰다는 게 다크호스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직업에서 우수성을 키우게 최적화된 환경을 만드는 거죠. 결국 개개인성이 성공의 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뭐 제가 다크호스라는 건 아니고 여기 나온 사례들을 조금 더 잘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 대학교 때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책만 읽었어요. 정말 제가 책만 엄청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하고 책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저도 고민했습니다만 교수님들조차도 뭐 책 그만 읽어라. 왜냐하면 책을 읽는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는 책을 읽는 일인데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책을 안 읽고 다른 뭐 회사에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취업 준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면 뭐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걸 해야지 이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분리가 됐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고민의 반향이 이거였던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은 책을 읽으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책을 읽으면서 뭔가 리뷰를 써보자.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책을 써보자. 그리고 뭐 책을 읽으면서 유튜버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점 저도 성장하면서 뭐 지금에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돈을 버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책 읽는 것과 돈 버는 일 별개의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책 읽는 일을 포기하고 해야 하는 일을 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을까 고민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진 개개인성을 활용해서 실력과 즐거움을 다 이제 어느 정도 일치시킨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학습력, 발전력, 그리고 수행력을 최대화시켜서 제가 이제 제 분야에서 우수성을 키우는데 점점 최적화되는 환경을 만들어낸 거죠. 이런 식으로 각각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개개인성이 성공의 키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크호스들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건데 현실적으로 난 이걸 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분리시켜서 아 맞아 이건 둘 중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어 하나는 포기해야 돼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일치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 고민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잘 맞을 듯한 상황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본인에게 충족감을 줄 수 있는 활동에 몰입을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학습력, 발전력, 수행력이 극대화되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좋아하는 환경 속에서 충족감을 느끼면서 실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게 다크호스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성공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화된 성공, 충족감은 어떻게 우수한 경지에 이르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 비밀은 바로 개인화된 성공이 있다. 즉 충족감과 우수성을 모두 누리는 삶을 선택해야 하지만 우리는 결국은 개인화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이런 개개인화된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사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전 세계의 공통점입니다. 표준화된 계약이 있죠. 뭐 우리가 취업을 할 때도 그렇고요. 직장에 일할 때도 그렇고요. 어떤 일을 할 때는 다 표준화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뭔가 표준화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이 표준화된 계약하에서 우리는 사실은 조금만 재능을 증명하면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간다든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뭐 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아니면 전문 자격증을 따면은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사회에서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된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회 속에서는 누구나 노력을 하면은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면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아버지가 누구든 뭐 어머니가 계시든 안 계시든 의사와 변호사 뭐 경영 컨설턴트 대기업의 임원 교수가 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왜? 내가 노력해서 내 재능만 보여주면 되니까. 근데 이 표준화된 계약사에서는 어떤 이제 시스템이 작동을 하냐면요. 같은 수업을 듣고 더 좋은 성적을 내야 돼요. 또 같은 시험을 치르되 더 높은 점수를 얻어야 되고 또 같은 졸업장을 취득하되 더 좋은 대학에 다녀야 합니다. 이게 표준화된 계약사회에서 승자가 되는 법이에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이걸 정리해보면은 남들과 모두 똑같이 하되 더 뛰어나야 하라는 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우리의 성공의 조건이 되는 거죠. 남들과 똑같이 해. 그리고 너 여기서 탁월한 성과를 내면 돼. 그럼 너는 이 사회에서 승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회에서는 이런 표준화 계약이 성행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성공 굉장히 단순화합니다. 그래서 선형적으로 판단해요. 선형적으로.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누가 더 높이 올랐는가. 그리고 또 더 높이 오른 사람이 그 덜 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할 것이다 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더 10억을 가진 사람은 100억을 가진 사람보다 불행한 거고 100억을 가진 사람은 1000억을 가진 사람보다 불행한 거예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가 1000만원 가졌을 때보다는 1억을 가졌을 때가 더 행복하고 1억을 가졌을 때보다는 10억을 가졌을 때 100억을 가졌을 때 1000억을 가졌을 때 더 행복하다라는 게 우리 사회 이 표준화된 계약 사회의 그 암묵적 룰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이라든지 뭐 해외 뭐 헐리우드 배우가 나는 너무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 내 운명이 너무 불만스럽다라고 얘기하면은 대중들이 동정을 보내지 않습니다. 너는 그렇게 성공했는데 무슨 너가 불행하냐? 너가 무슨 어렵다고 얘기하냐?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냉소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회도 많이 일어나죠. 어떤 연예인이 뭐 어렵다고 하면은 내가 좀 불행하다고 하면은 너가 뭐 배불러서 그렇다. 연예인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동정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선형화된 사회, 표준화된 계약이 성행하는 사회에서는 이게 우리가 암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성공, 경제적 성공을 거둔 사람은 나보다 행복할 것이라는 게 암묵적으로 다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불만스러운 말을 내뱉으면은 이거를 동정하지 않고 공감하지 못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개인의 성취감이 철저히 무시되는 겁니다. 그 돈의 여부와 상관없이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그 일을 하면서 뭔가 개인이 느끼는 뭔가 만족감, 충족감, 성취감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돈의 보수, 그 일의 보수에 따라서 만족감과 성취감 그리고 뭔가 충족감을 다 그 액수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 받을 때보다 1000만 원 받을 때 더 충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개인을 무시하는 인재 육성 시스템에 순종하는 태도는 결국 모두에게 심각한 뒤탈을 일으킵니다. 사람이 진정성 있는 삶이 아니라고 깨닫는 순간 자기 성찰적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미친 듯이 달려가지고 뭐 10억, 100억을 벌었는데 내 인생이 이제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죠. 아,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하면은 다 잘 살 거라고 얘기해서 내가 진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는데 막상 다 목적지 달성하니까 허탈감, 무력감 이런 감정이 느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뭐 불안장 이런 거 느낀 사람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 어떻게 보면 이 자기 성찰적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자기 성찰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크호스라는 책을 통해서 아, 우리가 굉장히 그 표준화된 성공 그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성공을 이루는 길에 대해서 굉장히 표준화된 공식이라든지 표준화된 방법이다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생각을 뒤집으셔야 됩니다. 이제 성공의 공식이 바뀌었고 이제는 이런 표준화된 뭐 성공 루트가 아니라
이제는 개개인성에 집중해야만 더 많은 성공이 이렇게 찾아오고 우리가 더 쉽게 더 행복해 하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크호스라는 책을 가지고 사실 이제 앞부분 일부분을 소개해 드린 거거든요. 정말 본격적으로 제가 한 편 내지 두 편 정도로 이 다크호스에 대한 그 책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굉장히 쉽게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